일단 피어. 정말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우뚜뿌와 고맙다. 일단 뭐 보통 난이도로 하고, 이게 왜냐면 내가 지금 패드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키보드하고 마우스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 그리고 자막이 굉장히 1109야 고맙. 아, 반갑다. 오랜만이다. 4개라 안녕? 고맙다. 스티커 고맙다. 이게 자막이 정말 작으니까 내가 중간에 설명을 해주는데, 니네도 알다시피 나는 설명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야. 영어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죠. 요 정도까지는 읽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니네들도 보이잖아. 근데 인게임 들어가면 해상도 때문에 어마어마어마하게 작아. 뉘아니 이사 고맙다. 이거는 아무리 고화질 그걸로 봐도 안 보여. 나는 조금 보이거든. 이봐, 이게 자막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거의 안 보인다고 보면 돼. 눈알 빠질걸? 어마어마하게 작어.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피어라는 이제 특수부대를 만들게 되지. 마초쿵아 고맙다. 그럼 뭐또 시에라야. 참 간만에 듣는 제작사다, 시에라. 진짜 피어 1이 최고였어, 진짜. 피어 2 말아먹고, 피어 3 완전 개 말아먹고. 유튜브는 자막 보일 거다. 유튜브는 1080이라 자막이 보여. 정말 명작이지? 남성 가정부야 고맙다. 팩스톤 페텔이다. 진짜 간만에 본다. 와, 격세지감이다 진짜. 이때 그래픽이, 이게 지금 최고 옵션인데도 그때 그래픽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그 당시에는 정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할 정도로 좋았던 그래픽인데. 노브야 고맙다. 2810번째구나. 아마텍이지, ATC. 인터벌 1. Sorry to wake you, Senator. It's about Origin. What happened? There was an uprising. Fettel has taken command of the prototypes. My God. 팩스턴 페텔에 의해서 반란이 일으켜졌다고 이제 얘를 깨우는 거야. 그래서 얘는 큰일 났다고 이제. This wacko's name is Paxton Fettel. He's the key. 저 친구는 팩스턴 페텔이야. 저놈만 잡으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네. He's getting something out of it. Essential vitamins and nutrients? What's his story? Property of Armacam Technology Corporation. 자, 여기서 게임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별거 아니야. 복제 부대를 텔레파시로 조종을 할수 있는 애가 팩스턴 페텔인데, 그러니까 복제 부대가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저 새끼가 반란을 일으킨 거고, 쟤만 잡으면 이 사건은 그냥 종결될 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의 1개 대대나 되는 복제 병사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뭐
knowledge of the battle. 트위판이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That means we should be able to corner the bastard without having to wade through all those soldiers. How do we find him? 아니 자막 만들어 준 게 어딘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 It's awfully convenient. Assuming it does what it's supposed to. What about you, buddy? Ready to go to work? You putting him in the field? Are you crazy? He just transferred in a week ago. 내가 신병인데 totally off the charts. I think he can handle himself. 나를 투입한대. God damn right it is. Don't worry. You'll be fine. 저 여자가 한국인이지. 설정상으로 권진선. 네가 처음으로 기억하는 것이 뭐지? No. 그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넌 인간 중에 신이 될 거야. 팩스톤 페테를 추적을 했는데 위성으로 추적하니 이 건물 근처에 있다고 하더군. 그래서 젠카우스키가 일단 먼저 가 있고 팩스톤 페테에 대한 흔적을 찾는 게 이번 미션에 잠깐. 그러면 일단 이거 음악이 정말 음향 효과 음성 음악 됐나? 좋았어. 고든 프리맨이라니. 그래픽이 아무래도 이게 언제 나왔었지? 2009년도에 나왔었나? 2008년도에 2007년도에 나왔었나? 아마 그럴 거야. 좋았어.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 당시에 최고의 그래픽이었었는데 연출도 참 좋지. Took you so long. 형씨. Try to find a way around. 다른 길을 찾아봐. 젠카우스키와 합류하십시오. 이거 중간에 나온 거 꼭 먹어줘야 된다 이거. 체력 증폭기를 이용해서 체력을 계속 증폭해 나가면서 가야 돼. 그럼 게임을 진행하는데 좀 더 유리하겠지.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해서 길 모르겠다. 왜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지? 왜 나를 이곳으로 다시 데려온 거야? 방금 뭔지 나도 모르지. 이거 길찾기 존나 빡세다. 길찾기 정말 빡세. 잠깐만 기다려. 빨리. 해석 좋은데? 준비됐나? 넌 이곳에서 태어났지. 바로 이 장소에서. 나도 그곳에서 있었다. 여기서 진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권진선을 얘기하는 거지.
가자. 자막은 읽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대신 읽어주잖아. 물론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낮방송에는 또 피어2를 하겠습니다. 일단 피어3를 하겠어. 확장팩은 필요 없어. 어차피 스토리에 별로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이름은 찰스 해버거다. 그 기억이 남아있어. 하지만 그것이 나의 기억일까 아니면 그녀의 기억일까, 뭐 별 차이는 없지. 그는 죽을 만했다. 그들은 모두 죽을 만했지. 뭔 일이야? 팩선 배터리 사라졌다 그러지? 통신에서. 내가 정말 이거 피어를 하면서 느낀 게 총의 타격음이나 타격감 자체가 안 좋아. 피어 1의 유일한 단점 중에 하나야. 뭐 호러틱한 뭐 그런 연출이나 뭐 그런 거 잘 만들었어. 액션감이나 블랙타임 뭐 이런 건 잘 만들었는데 사운드가 좀 별로 안 좋지. Hey, back already? See anything? 뭔가 찾았나? You boys run along. I'll be busy here for a while. 권진서는 할 일이 있다고 하지? 심호흡하고 힘을 주게. 난 잊으려고 했어. 난 잊으려고 정말 노력해봤어. 설정상으로 주인공은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는 블랙타임인데 그 신경 반응이 굉장히 빠르지. 야, 엄청난 자막 아니냐 진짜? 여기 있는 사람은 FAR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호위하는 게 자기네들 임무야. 그러니까 FAR이 그거잖아. 피어가 이제 피어 팀이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팀이잖아.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인 전투 임무 외에는 뭐 그다지 군사 훈련을 많이 못했나 봐. 그래서 얘네들이 호위를 해주게 되지. 정말 대단한 그래픽이다. 가자, 펜델 체제로 가자.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신참인 나한테 문을 열라고 시킨대. 좋아. 그건 꼭 먹어줘야 돼. 중간에 반사신경 영구적으로 증폭이랑 그럼 체력은 꼭 먹어줘야 된다. 백화야 고맙다. 2811번째구나 이 게임을 지금 봐서 되게 허접하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정말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야. 피어2하고 피어3 같은 쓰레기랑 틀려. 나온 지 오래돼서 그렇지. 자, 쟤네 팀과 합류를 해야지. 명작 중에 명작이지. 이런 빌어먹을 저건 뭐야. 조심해. 리틀버드 상황이 어떤가. 리틀버드 응답하라. 신호가 사라지고 있어. 이게 들린다면 젠카우스키와 합류해. 반복한다. 젠카우스키와 합류해. 하지만 순식간, 진짜 순식간이야.
알마의 능력 중에 하나가 저거잖아. 이제 인간의 그러니까 뼈만 남기고 그냥 살을 다 발라내버리는.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총질을 해댔어요. 나왔다. 얘네들이 복제 인간들이지. 그러니까 이 편에서 이 복제 인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나오지만, 잠깐 템이 이렇게 없나? 구급약 Z키를 눌러서 먹을 수가 있다지? 야, 진짜 간만에 마우스로 게임하니까 이게 내가 마우스한테 조종을 당하는 건지 내가 마우스를 조종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래도 길이 기억이 난다. 길이 기억이 나. 발견한다. 아, 이거 근접 공격을 몰라. 근접 공격 뭐야? 근접 공격 뭐지? 아, 이거구나. 좋아, 이거 점프샷. 오이, 죽을 놈들아. 끈지지 한 마리 죽어. 상대편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총알이 무제한이 아니지. 지금 72발 중에 50발, 그러니까 50발들이 탄창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 다 복제 인간이야. 2에서 나오잖아. 이 복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2에서 나온다고. 굉장히 빠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게 이 그래픽 때문에 그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물론 나도 그랬었고, 하지만 나는 그 당시에 이 게임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못했지. 그 당시에는 진짜 지금은 허접해 보이는데 그 당시 정말 무서운 게임이었어. 당시에 이런 류의 호러 게임은 처음이었지. 아, 옆집 존나 시끄럽다 진짜. 나 이런 데서 살고 방송, 이런 데서 방송을 한다. G를 누르면 G를. 어? G를 누르면 된대. 시간이 지나야지 브레타임을 계속 쓸 수 있지. 와, 체력 봐라. 와, 킷 하나 지나갔다고? 너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래, 킷 하나가 지나갔단 말이지. 그래, 이걸 킷이라고 생각했나. 만약에 킷이 없으면 너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이야. 설마 킷이 이런 데 있었나? 너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어딨나? 어딨나? 어딨어? 어딨어? 킷이 없어? 라커 안에? 이 새끼 웃긴 새끼. 너 만약에 없으면 어쩌래. 야, 라커라는 게 이게 진짜 기본 텍스처지. 이거 움직이지도 않아. 봐봐,
움직이지 않잖아. 지금 내가 방금 뭘 먹었는데 뭐 먹었지? 아, 방탄복을 얻었구나. 킷이 아니잖아. 방탄복이잖아. 어쨌든 먹긴 먹었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복제병사가 얘기도 안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블랙타임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차지. 그래, 바로 이거야. 아니, 이것은? 조밍아, 따그 어딨나? 이거 어디야? 아, 계속 왜 개짓거리를 해서 떨어졌을까? 자, 여기 올라가는 길 어디입니까? 자, 여기 올라가는 길 어디입니까? 어, 카판나야, 고맙다. 여기 올라가는 길이 어디지? 이렇게 불친절한 게임을 봤나?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 거기. 아, 저기네. 야, 아니, 이게 길 찾기가 어렵다니까. 니네가 직접 해봐. 사람도 우습게 알고 있어. 너네 또 날 무시하고 있어. 나 무식하다고. 에너지 좀 먹고. 여기 맞네, 여기네. 여기서. 그래. 예전 기억이. 한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봐, 회계과의 챗이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시끄러운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린다고. 그쪽에서 아무 소리 안 들리나? 아, 정말 너무. 아, 나 진짜 연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걸 타고 반대쪽으로 넘어간다. 역시 쌍총이야. 역시 쌍총이라고. 쌍총이고 말고. 니네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단 말인가. 팩스톤 패틀, 더러운 새끼. 여기서 만약에 그대로 이제 2로 이어진다면, 그 2로 이어졌을 때 조금 이해가 잘 될 거야. 원래 1이 진짜 워낙 명작이라 2가 다 망쳐버린 거지. 이렇게 했을 텐데. 나 이런 사람이야. 피 어디 갔지? 아니, 피가. 일단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심. 여기 세 명이잖아. 아직 날 못 봤어. 뭐야? 잠깐만. 와, 피 봐, 피 까이는 거 봐. 잡았나? 잡았군. 와, 피가 어마어마하게 까이네. 이거 난이도를 좀 낮춰야 되나? 지금 안 그래도 마우스로 해서 존나 빡세 죽겠구만. 보통 나이노인데 피가 엄청 빨리 깎이는데? 조준사격도 있지. 조준사격 있는데 내가 지금 안쓰는거야 이 게임에서는. 뭐야, 징카우스키. 거기 아무도 없어요. 이승준 돼지야, 고맙다.
센카우스 캐지 우리보다 먼저 출발한 팀. 어, 돼지야 고맙다. 우리보다 먼저 출발했던 젠카우스 팀도 3명이었단 말이야. 아마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죽은 자의 환영을 본 거지. 어, S양아 고맙다. 아씨, 뭐 아이템이 한 개도 없어. 나 지금 매드팩 한 개도 없는데. 이거 쉬움으로 했어야 됐어. 쉬움으로 했어야 됐어. 내가 지금 패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키보드하고 마우스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야. 자막이 너무 작아서 보기 힘드니까 그거 아니까 내가 말로 해주겠다고. 너 왜 이렇게 사람 말을 호서봐 호서봐. 네가 참아야 된다. 옆집에서 네가 떠들더라도 참아야 돼. 넌 참아야 돼. 알마. 알마. 스파이 위성이 다시 작동할 수 있게 되었군. 그러니까 스파이 위성이 작동을 해야지 팩스턴 페테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아, 권진선 씨.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어떻게 살아남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자고. 그 근처에 페텔의 신호가 잡히고 있어. 그 빌어먹을 자식을 빨리 잡아야 돼. 어, 시그먼드야 고맙다. 아까 젠카스키, 아까 젠카우스키가 첫 번째로 먼저 출발했던 팀인데 난 걔가 지금 아까 죽었다고 했었잖아. 근데 좀 잘못 말한 것 같아. 걔 신호가, 걔 생명신호가 계속 잡힌대. 그러니까 젠카우스키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 나머지 애들은 다 죽은 것 같지? 어, 뱅크님아 고맙다. 아, 드디어 드디어 얻게 되었군. 어, 뱅크님아 고맙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내가 게임을, 옛날 생각이 나는 게, 내가 그때 베스트 BJ도 아니었을 때 이 게임을 참 많이 했었어. 물론 불법 복제로 했었지.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어 나도. 하지만 그때는 정말 없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없지만. 어, 튀기만요? 제가 돌리고 한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이크, 대체 다들 어디 간 거야? 폭발 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어리버리. 누구에게도 연락이 되질 않는구나. 여기 아마 복제 인간들이 습격을 했었겠지. 그만 얘기해라 복돌 얘기. 어, 타조 튀김아 고맙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돌을 써. 그런데 과거의 자기를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복돌 썼던 과거는 자기가 정품을 쓰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지금 현재 복돌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의 자신을 잊어버리고 복돌인 애들 욕하고 지랄하지. 그냥 그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잖아. 그래서 나는 욕을 안 해. 저기다. 연석이 가자.
지원군은 왜 안 오는 거야? 나 왜 나 혼자만 이렇게 개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아리아야 고맙다. 하지만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쪽 길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 길에 아 좀 더 가야 되나? 저기다. 난 그래서 저거 조용히 처리해야 되겠으나 블랙타임을 잘 이용한다면 게임을 정말 쉽게 풀어갈 수가 있지. 지금 봐도 정말 대단한 그래픽이구만. 소음기는 없어. 아 쟤네들 너무 머리를 있어가지고 야, 이 엄청난 타격감. 이 엄청난 타격감. 2005년의 그래픽.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잠깐 아이템을 좀 먹어야겠는데? 이게 아이템을 많이 챙겨야 돼. 블랙타임을 좀 더 오래 쓰기 위해서, 체력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블랙타임을 여기 있다. 분명 여기 아이템이 있을 거야. 없을 리가 없어. 안 그러면 왜 이런 게 있겠어? 그거 봐. 블랙타임을 조금 더 오래 이용할 수 있게 반사신경. 설정상으로 얘가 반사신경이 굉장히 뛰어난 거야. 얘 눈에는 저렇게 천천히 보이는 것 같이 블랙타임을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지.